세상 확 달라졌다는 아반떼. 디자인도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진짜 확 예뻐졌습니다. 정말 세상 확 달라졌죠. 그래서 시승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아반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달리기 소감을 전해주는지, 물론 파워트레인은 그대로라도 플랫폼이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직접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반떼를 기다렸던 분들, 이번 시승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호준 TV 구독, 좋아요, 새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Does somebody, somebody, somebody know? Does somebody, somebody, somebody know of a place where the green isn't covered by snow? 자, 우선 연비 리셋부터 먼저 할게요. 계기판이 작네, 생각보다. 그리고 지름이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10.25인치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긴 하고요. 이거 뭐지? 이건 그냥 덤인가? 덤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기다가 뭐 증명사진 붙이면 되겠네. 아무튼 그 목적지는 그 파주예요. 갈 때는 연비운전을 하면서 좀 적당히 달려보면서 이 차의 경제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또 올 때는 조금 이제 쏴보면서 이 차의 기본기가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에코모드로 주행을 할 거고요. 차에 처음 탔을 때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되게 뭔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쾌적해요. 쾌적합니다. 이전 아반떼가 어떻게 생겼나 생각이 잠시 안 날 정도로 그냥 쾌적해요. 좌우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는 사실 그 그랜저나 소나타에서 봤던 그 인테리어인데요, 그 인테리어가 그대로 아반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랜저와 소나타와 요 에어벤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요즘 현대자동차가 밀고 있는 에어벤트는 굉장히 얇고 얇은데도 송풍량을 확보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얌전하게 달리고 있는데, 얌전하게 달리니까 연비가 16.6km가 나오네요. 뭐 일단은 뭐 봅시다, 어떻게 연비가 나오는지. 우선 실내가 정말 쾌적한 게 느껴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공조 장비가 쫙 펼쳐져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도어를 자세히 보시면 자, 이쪽 부분에 한 2-3cm 정도를 더 이쪽으로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송풍구 끝부터 저기 끝까지 굉장히 길어 보이는 이 느낌 때문에 차가 더 실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소나타와 그랜저와 가장 다른 점은, 아반떼는 운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짰어요. 그래서 그 어떤 차보다도 운전자가 더 중심이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내 구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구간 단속 구간에 들어서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 단속이 시작되면 달리고 있던 속도에서 낮춰서 구간 단속 속도에 맞게끔 줄여서 운행하는 그런 똑똑한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반떼를 타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시도했던 많은 부분들을 얼만큼 아반떼 끝까지 내렸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대신 음성인식 같은 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엉딱 켜줘.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켭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춥다. 26도로 설정합니다. 오, 되네. 공조기 꺼줘. 공조를 끕니다. 이렇게까지 뭐 되네요. 정말 그 현대자동차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아반떼 끝까지 내렸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승차감이나 어떤 실내에 어떤 새롭게 바뀐 만족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아반떼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저는 제일 만족스러워요. 아반떼가 자율주행을 한다, 저는 그게 사실 이번 아반떼 변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능들을 2,000만 원대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산차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반떼가 분명히 소재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반떼라는 게 그래도 느껴지긴 해요. 아반떼는 차값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명확히 정해진 차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를 잡으라고 만들었겠지만,
잡고 싶지 않은 소재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반떼이기 때문에. 아반떼급과 베뉴급은 여기 항상 이 트렁크 열림 버튼과 주유구 버튼을 아래쪽에다 배치를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정해진 원가에 현대자동차가 시달렸다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도 돈을 쓸 때는 썼어요. 도어 트림에다가 이렇게 패브릭을 써서 박음질을 이렇게 해놓고 트위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탈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놓고 최대한 예뻐 보일 수 있게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한 게 느껴지고요. 자, 지금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달리다 보니까 연비가 무려 19km가 나오네요. 100km로 정속 주행할 때 엔진 RPM은 2000rpm이 살짝 넘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 차의 변속기가 그 무단 변속기거든요. 이러한 연비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최적화되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따가 좀 쏠 때, 좀 쏘게 된다면 그때는 연비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노면 소음은 생각보다 많이 억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풍절음이 좀 들립니다. 실내가 굉장히 대시보드 아래로는 굉장히 쾌적해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서 이 A필러의 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아 그렇게 큰 차가 아니구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아 지금 고속 주행을 끝내고 이렇게 시내 주행으로 들어와서 노면 안 좋은 곳을 좀 가는데 확실히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차가 이렇게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 느낌이 막 엄청 경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토시언 빔 서스펜션에 대한 그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죠. 일단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떤 시각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느낌이 준중형차가 아니라 중형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똑같이 승차감이 다소 튄다 하더라도 뭐랄까 느낌상 좀 덜 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전 아반떼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이제 2cm 늘어나서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어졌고 그 전폭은 2.5cm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중간 반환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37.6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결국 19.4가 나왔습니다. 와, 아반떼가 많이 도착해 있네요. 제가 아반떼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출을 한 부속으로 뽑을 수 있는 제일 긴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한 뼘, 두 뼘, 거의 세 뼘인데 굉장히 길게 이 사출을 한 번에 뽑아내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외부 익스테리어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밖에서 내려서 아반떼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한창 그 예전 벨로스터 만들 때 그때 당시 폭스바겐에서 시로코가 나왔거든요. 시로코가 정말 정말 예뻐 보였어요. 왜? 시로코의 어떤 그릴이 굉장히 전륜구동인데도 굉장히 낮고 헤드램프가 굉장히 낮게 위치돼 있어서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아반떼는 골프와 견져봐도 전혀 디자인적으로 어색하지 않고 전혀 디자인적으로 꿀리지 않을 그런 디자인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륜구동 세단 중에 전륜구동 준중형 세단 중에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공격적으로 또 개성 있으면서도 세련된 사람을 보는 것 같죠? 그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현대차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가 무슨 엑시언트에 있는 로고를 빼다 온 것 같아요. 나 현대차 맞아! 나 맞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차량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둥글린 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엣지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어색해 보이거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들이 없죠. 지금 이 컬러는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시멘트 컬러죠. 포르쉐 911도 많이 하고 아우디 RS나 뭐 여러 고성능 차들도 이런 시멘트 컬러를 많이 하는데 이 아반떼가 준중형 차지만 디자인이 워낙 파격적이라서 이러한 그 고성능 차에 많이 쓰이는 시멘트 컬러가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주유구가 갑자기 동그란 게 생뚱맞네. 이번에 아반떼 디자인이 워낙에 파격적이라서 정측면에서 보거나 측후면에서 봤을 때 더 그 파격감이 도드라집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 위에 라인이랑 여기 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막 여기 조형이 막 파격적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준중형이라는 게 이렇게 정측면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준중형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펜더 갭이 크죠? 펜더 갭이 크고 여기가 되게 뻣뻣합니다. 어쩔 수 없죠. 헤드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트릭을 썼어요. 자세히 보면 루프라인에서
이 라인이 끝나죠. 잘 보이진, 이게 컬러가 이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루프 라인에서 이 라인이 끝나요. 그리고 여기 그 뒷유리 있는 쪽에서 라인이 새로 시작돼서 이 라인이 트렁크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인이 루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어지죠. 이런 시각적인 어떤 트릭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해요. 사실 트렁크 윗부분 이렇게 마감한 건 아반떼가 처음은 아니에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를 보면은 아벤타도르 또한 트렁크 리드가 이렇게 마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벤타도르는 여기서 끝나고 테일램프가 시작되죠. 아반떼는 트렁크에서 또 꺾여 있다 보니까 이건 철판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소나타나 그랜저는 여기에 파팅 라인 하나 둬서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아반떼는 지금 여기 부분이 통째로 다 철판입니다. 다 철판이죠. 철판인 차들이 보통 이 아랫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해요, 원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철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도어의 디자인에 맞춰서 철판을 꺾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디자인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누구랑? 생산하는 사람들이랑. 삼각형을 이렇게 많이 쓰고 로고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인 이미지가 호감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는 그릴 만드는데 정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갈 때는 한번 주행을 좀 빡세게 해보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연비 다시 리셋을 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변속기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스포츠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우 이런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금은 아무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패드 시프트는 없어요. 그래서 기어를 S에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를 한번 써가면서 다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그 얇은 조명이 컬러가 바뀌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수동 모드를 좀 적극적으로 써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어떤 기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미션의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무단 변속기인데 단수를 나눠서 설정을 해서 보여주는 약간의 인위적인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링 스탑앤고는 없네요. 근데 이제 이 아반떼가 사실은 N도 나올 거고 하이브리드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달리는 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갑자기 약간의 회의감이 들긴 드네요. N이 나오면 그때 달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이 아반떼는 사실 얼마나 내가 기본기를 잘 다듬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은 뒤가 약간 불안한 느낌도 조금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속으로 달려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에요. 노면에 찐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은 약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막 불안감이 커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엔진이다 보니까 123마력 아주 지어짜네요. 그리고 달리는 저 뒷모습을 봐도 이게 아반떼인가? 아반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뒷모습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제가 이 수동 모드에서 자동 모드로 해놓고 좀 이렇게 달려보고 있는데요. 힘을 내기 위해서 엔진 RPM을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동 모드에다 두고, 물론 CVT의 어떤 인위적인 느낌은 조금은 들지언정 내가 차라리 단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변속을 해가면서 타는 게 훨씬 뭐랄까 엔진을 덜 고생시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가 아니라 그냥 자동 모드에서의 주행은 상당히 그 느낌이 좀 별로예요. 물론 N이나 하이브리드는 다르겠죠. 뭐 전기의 모터의 토크가 더해지고 N은 터보차저가 더해질 테니까 분명히 느낌은 다르겠지만
분명 지금 이 자유느끼 1.6 아반떼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주행은 무조건 수동 모드를 쓰셔라, 그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좌우를 가로지르는 이 송풍구 라인이 굉장히 수평적이라서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 LED가 거의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운전석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여유로운 느낌이 밤에 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코너는 조금 한번 세게 돌아볼게요. 어떤 느낌일지. 타이어의 한계가 너무 낮네요. 언더스티어 성향에서 쉽사리 뭔가 그 스티어 특성이 불안하게 바뀌지 않고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특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차체의 기본적인 세팅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N의 기본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저 아반떼 MD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우리가 곱등이라고 놀렸는데 지금 봐도 파격적이긴 하네요. 지금 현대차가 어쩌다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 정말 이 변화의 속도가 눈이 부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참 이 내연기관이 시대가 또 끝나간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기대되기도 하고, 지금 이 아반떼는 여러모로 봤을 때 아반떼 N과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때문에 출시를 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미래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느끼려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달린 아반떼 하이브리드.